제대로 먹어볼까? 볶음라면은 삼양라면이지? 아 아니야, 오늘은 매운맛! 햇맛을 살리고 청양고추를 넣어서 양지맛 무국 베이스로 더욱 깊이 있게 깔끔하게 매운맛! 그러면 쏘야다! 그냥 반개 케찹 3스푼 미쳤다, 와! 120ml 아니 그냥 이렇게만 볶아 먹어도 엄청 맛있겠는데? 와 너무 맛있다. 아직 끝나지 않았지? 어우, 어 뭐야? 오늘은 삼양라면 냠냠냠 소세지 파프리카 넣고 볶아직 토스트랑 먹으면 존맛탱 먹는 건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. 좋아요는 좋아요 홍. 삼양라면 매운맛으로 매콤 삼쏘야 라면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불을 켜주고 식용유 다진 마늘 다진 마늘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. 근데 넣으면 더 맛있겠죠? 소세지! 진짜 엄청 맛있겠네. 와, 이 소세지 마늘 붙은 거 봐. 와. 와, 이제 면 투입하면 되겠다. 꼬불꼬불한 게 풀어지기만 하면 돼. 그럼 요런 바로 투입하면 되니까. 그리고 이 위에다가 마무리. 와 진짜 맛있겠다. 음료수 먼저. 아 참, 이거 먹기 전에 빵 위에 올려 먹으면 약간 피자 먹는 느낌이 난대요. 그래가지고 토스트기에다가 빵을 원래 이거 이렇게 내리면 면 먼저. 와, 아 근데 진짜 잘 어울린다. 이게 아니 이 매콤한 맛이 그냥 깔끔하게 아주 싹 잡아주는 느끼한 걸 너무 밸런스 잘 맞는데요? 소세지도 치즈 소세지. 케첩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삼양라면 스프랑 진짜 너무 잘 어울려. 아까 소스 한번 이렇게 살짝 찍어 먹어보고 아니 이런 맛이? 저는 이제 좀 더 맛있게 먹으려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재료들을 막 넣어서 먹었는데 그게 좀 번거로우신 분들은 아까 삼양라면 매운맛 스프랑 케첩이랑 물이랑 섞어서 그냥 이렇게 볶아 드시면 될 것 같아요.
어, 먹으니까 덥네. 어휴, 얘는 맨날 적응이 안 돼. 이야, 이렇게 올려서 먹으면 피자빵 느낌 난다고 해가지고. 접어. 와, 와, 맛있다. 맛있다. 뭐, 이 양념장을 만들 때 뭐야? 언제 묻었어? 라면 두 개 기준으로 만들었거든요? 그냥 스프를 두 개 다 넣고 케찹을 좀 더 넣고 해가지고 더 버무렸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. 끝났어. 와우! 아유, 너무 잘 어울리겠는데? 이게 소스 맛이 강해지니까 간이 딱 맞을 것 같아요. 딱 한 입에 딱 들어오게, 이렇게. 말해 뭐해? 일단 더 가자. 간은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그 레시피가 간이 딱 맞거든요? 지금 이제 좀 짭짤해졌는데, 아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? 빵이랑 간이 아주 그냥 제가 이걸 해보니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 재료? 파프리카가 진짜 압도적인 것 같아요. 파프리카 향이 진짜 깡패네. 비주얼 장난 아니지 않아요? 뒤에는 이렇게 생겼어. 빵이랑 먹을 거면 소세지도 넣으세요. 소리 좋지 않아요? 좋아가지고.
잘 먹었습니다. 아, 오늘 삼양라면 매운맛을 볶아서 매콤 삼수야 라면을 만들어 먹어봤는데요. 진짜 맛있어. 완전 별미인데? 이거 뭐 술안주로도 좋고 식사로도 좋고 간식으로도 간식? 아무튼 되게 저는 만족스럽게 잘 먹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프리카랑 소세지 정도만 이렇게 해가지고 드셔도 진짜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고 치즈 넣으면 더 맛있고 막 그럴 것 같아요. 알았죠?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! 안녕!